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 바쁩니다. 아, 이 저희 초등학교 10살 늦둥이가 아니라 걔가 첫째예요. 아유, 제가 60이 돼도 걔가 17살 되니 참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걔 유치원에 된다 피아노 학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딱 나왔어. 딱 요 사이에 딱 한 30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 누구예요? 영탁! 권영찬! 영탁! 권영찬! 근데 이 영탁 씨의 노래는 내가 들어보니까요, 뽕삘이 가득해. 그래서 좀 신나는 뽕삘. 뭐 다 잘 맞아요. 뭐 발라드, 락 발라드, 그리고 뭐 듀엣도 다 맞는데, 그래도 퍼포먼스가 가장 좋기 때문에 신나게, 재밌게 부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영탁 씨 바쁘기도 하지만서도 좀 많이 힘들죠. 왜냐면은 15년 동안 이렇게 바쁜 적이 처음이니까 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바빠서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인기라는 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자기가 간절히 바라오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탁 씨가 이런 인기를 예전에 미리 맛봤더라면은 좀 이렇게 뭔가가 잘 더 관리하고 뭐 했을 텐데, 마냥 좋아하기만 이르는 게, 왜냐면 연예인들은 그 느낌을 알아요. 15년 동안 매일매일 밥 세 끼를 먹다가 어느 날 뷔페 가서 다섯 끼를 먹었던 게 너가 거기서 왜 나와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막걸리를 1000병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요때 잘 조절해서, 아 근데 잘 할 것 같아요. 왜냐면 15년 동안 왕급 조절을 했던 가수가 바로 영탁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또 아버님을 보고 아버님 아팠을 때도 참 막걸리 한 잔 아버지랑 못 먹은 게 참 가슴 아프다라고 노래를 부른 우리 효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우리 영탁 씨가 이 선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방정을 떨면서 애교를 떨었어요. 누구? 뽕숭아 악당에 나오는 우리 김연자 씨 노래로. 사실은 10분 내로 우리 김연자 씨 참 들썩들썩 하게 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리고 여자로서 뭐 요즘에 남녀 평등을 따지자면 이제 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노래 가사는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여자가 남자의 뭐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의 전통 가요니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예쁜데 우리 영탁 씨의 아름다운 깨방정 어떤지 일단은 보고 오시자고요. 아, 여러분들 화면 속에 보시고 일단은 듣고 오자고요. 우리 영탁이 부릅니다. 애교 탁! 10분 내로 김연자 씨 노래입니다. 탁! 10분 내로! 이 맛이야!
않고 야, 우리 영탁 씨 꾀쟁이네요. 이게 사실은 김연자 씨가 나와서 부른 노래인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 우리 여성 팬들을 꼬신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여성 팬들에게 화답의 시를 보내는 것 같아요. 왜요? 10분 내로가 아니라 4분 내로 여러분의 마음을 뺏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가사 그대로 뭐 여자로 부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요즘에 잘못 이게 하면 또 여성분들 여권 신청되는데 화낼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거를 탁 불려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자는 꽃이란 미다. 맞아요. 요즘 남자분들 여성분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내 말도 잘 듣고 예! 하면 예! 하고 어? 인간아 하루에 맨날 밥 3끼를 코로나19 있다고 집에서 다 먹으면 되냐? 그러면은 나가서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저도 저기 그 우리 소속 강사를 우리 배동성 씨가 또 이 가로수길에 또 식당 열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또 한번 또 팔아주러 갑니다. 좋아하는 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 요즘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 한번 긁어줬어요. 당신은 나만의 여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김연자 씨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지금 노래를 듣는 바로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분 내로 남자는 꽃이 납니다. 세상이 그만큼 바뀐 거죠. 근데 이 10분 내로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빨리거든요. 사실은 10분 내로라는 제목이 그만큼 빨리빨리 당신에게 뛰어가겠다라는 건데, 근데 영탁 씨는 이제 3분이나 4분 내로 여러분의 가슴에 다가가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훌륭한 가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라는 게 뭐예요? 어찌 보면 또 이중성이 있어요. 언어의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분명히 김연자 씨한테 얘기하는 건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그리고 뭐예요? 10분 내로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이걸 제가 계산한다면은 팬들 여러분의 영원히 지지 않는 가수가 될래요. 3, 4분 안에 여러분의 감동 주는 가수가 될래요. 3, 4분 내로. 바이 영탁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우리 미스터트롯 7인방 워낙 잘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퍼포먼스 강하기로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연륜을 따라갈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장민호 씨와 영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민호 씨도 좋은데 이제 장민호 씨도 나처럼 이제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장민호 씨도 사실은 아이돌부터 했기 때문에 44시면 아마 무릎이 많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탱고도 6개월 배우고 살사도 6개월 배우다 보니까 무릎이 많이 다쳐갖고 요즘에 운동 심하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이 영탁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근데 다음에 한번 콘서트가 또 코로나19라서 좀 연기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서도요. 콘서트 꼭 보세요. 다른 가수들도 어마어마한데요. 영탁의 퍼포먼스는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소찬희 씨? 아니면은 인순이 씨? 장윤정 씨?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탁만의 뽕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탁